36번이네요. 11월이고요. 전체 먼저 봅니다. On the surface라고 처음에 나오네. 자, 첫 번째 문장에 나온 이렇게 부사구는 소재 이렇게 씁니다. 소재. 소재고요. 13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네요. 답은? 오케이. For instance가 연결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For instance니까 주제는 바로 12번 문장이 주제겠네. 그지? 이렇게 예시 나오고 14번에는 답이 하지만이야. 하지만은 however 형광펜. 자, 이미 주제는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주제 뒤에 그 세부적인 예시 안에서의 대조인가 생각해야 돼요. 자, 15번 가니까 따라서야. 답은 thus입니다. thus 형광펜 옆에다가 인과라고 써. 인과. 오케이. 내용은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16번 넘어가고 17번 또 따라서야. 그래서 thus 형광펜 thus 옆에다 인과. 오케이. 그리고 위쪽에 있고 however가 주제를 바꾸는지를 신경 써주면 돼요. 자, 이제 가봅니다. On the surface. 주무입니다.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 Some product, 어떤 제품들은 are easier, 더 쉽습니다. 자, 뭐 하기 쉽냐? To sell online. 온라인상에서 sell, 팔기가 더 쉽습니다. 어떤 제품은? Then, 비교 구문이네요. 비교 구문이야. 비교 구문 나오면 뭐라고? 대조, 강조. 이렇게 돼. 비교 구문은. 자,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팔기가 쉽습니다. 이 답은 others죠. 자, 그럼 대립 상황을 쳐볼게요. 앞에 있는 some product 하고요. 뒤에 있는 others. 요거가 대립이지. 이렇게 반대야.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서 더 팔리기가 쉬운 게 있어. 온라인 상에서. 됐어요? 다른 것보다 여기 others라고 돼 있는 거는 두 단어로 늘렸으면 other product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형광펜 됐고요. 예를 들어서니까 for instance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제품은 온라인 상에서 팔리기가 더 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랬네. 그럼 여기까지의 주제는 일단 12번이야. 어떤 것? 이든 can in the digital format. 디지털 형태로 전달이 될수 있는 거. 전달이 될수 있는 거야. Be delivered.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 주어는 anything이네. 자, 동사는 is죠. Is likely to do well online. 온라인상에서 잘할 경향이 있다. 잘할것 같다. 아, 여기서 do 한다는 건뭐 한다는 거냐면 위에 팔린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sell이랑 같단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 더잘 팔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디지털 형태로 팔리는 게, 디지털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게. And 그리고요, we have already 이미 seen 봤습니다. The decline of traditional record shops and photo processors. 전통적인 레코드 샵, 음반 가게죠? 그 다음에 photo processor. 사진 프로세서랑, 프로세서는 뭔가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니까 사진, 뭐 하는 거야? 사진, 현상, 인화,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죠. 사진관이 많이 없잖아. 있어? 사진관이 있어요? 사진관이 많이 없단 말이야. 지금 있는 사진관은 주로 뭐? 지금 사진이 아니라 주로 뭘 찍냐면? 애들 돌잔치에서 애들 사진 찍는 사진관 정도밖에 없어요. 응? 대부분 다 망했어. 자, 봐봐.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어떤 제품은 온라인상에서 잘 팔린대요. 그치?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잘 팔리는데 어떤 제품이 뭐냐면 요거 연결해 볼게요.
여기 anything이라고 나온 것들이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 요게 앞에 있는 some product입니다. 이게 잘 팔린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요게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요거의 반대가 안 팔리는 건 뭐야? 얘잖아, 얘. Traditional record shop like a photo processor. 얘가 얘지. Others지. 맞지? 어떤 건잘 팔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팔리니까 이제 나가는 거지. 만재용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온라인상이 잘 팔려요. 끝났나요? 자, 좀더 내려가 보면. 여기 나왔네요. 자, 일과 대립되는 표현은 anything 요거죠? 자, 내려가고요. 14로 가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니까, however, 그러나, there are. 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서 한 얘기는 도입인 거야.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부터 있네, 나오네.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야. 잘 봐야 돼.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benefit from, 자, 뭐뭐로부터, 그래서 or experience in some way before, 뱅크가 입고 얘기했네. 자, 구매가 되기 전에, 구매가 된다라고 했으니 답은? purchasing a being purchased. being purchased죠. 사기 전에 이 말이지. 사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experience 경험이 되거나 만져지거나 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만져지는 거니까 being purchased. 자, 여기 병렬이네. 여기 experienced B, A는 touched, X는 be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ing touched, being experienced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어떤 제품은 어디서 잘 팔린다고? 맨 위에 처음에 어떤 제품은 어디서? 온라인상에서. 그 온라인상에서 잘 팔리는 게 어떤 건데? 어떤 게 온라인상에서 잘 팔려? 그렇지.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온라인상에서 잘 팔린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잖아. 음원, MP3 이런 거. 온라인에서 막 팔리잖아. 음반 가게에서 음반은 누가 사나? 요즘에 안 사지. 그지? 아, 그거 잘 팔린단 말이야. 됐죠?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나, 실제 사기 전에 좀 만져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야. 만져봐야 어떤, 좋다, 나쁘다의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용감해. 했죠? 뭐야? Thus. 아, 고객은 말이죠. May wish. 자, wish to는 뭔가를 바라다, 원하다, 이죠. Test drive a new car, so before buying it, 그죠? 새로운 차를 사기 전에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테스트 드라이브가 뭐야? 시험 운전이죠, 시험 운전. 자,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드라이브 a new car, 이거 뭐 한다는 거야? 위에 뭐야 이게? 바로 앞에. 요게 바로 위에 뭐야? 차를 사기 전에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는 게 뭐야, 위에? 그렇지,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Being touched and experienced잖아, in some way. 그러니까 구매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만져보거나 경험을 해보는 거지. 예? 한번 타봐야 될거 아니야, 이 승차감이 어떤지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Or, 또는 feel the weight of this. A big furniture죠, furniture. furniture. 가구죠? 가구의 무게를 느끼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의 solidity, 견고함. 그거의 견고함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다? 앞에 거예요, 뒤에 거. 앞에 거가 평가답니다. 뒤에 거는 접근하다예요. 접근하다. 요게 평가나, 예? 가구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런 걸 이제 무게감을 느끼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만져보거나 경험을 해보는 거지.
뭐지? 사기 전에, 네? 그 말이야. 자, 마이클은 말이죠. Suggest, 제안합니다. 시사합니다. A product, 제품의 propensity는 밑에 써 있어요. propensity는 경향이네요. 경향은 to online selling. 자, 온라인 판매죠. 온라인 판매로의 경향은 저희가 주어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잘 팔리느냐 이거의 경향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다. 주어는 propensity야. 단수야, 복수야? propensity.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복수야? propensity. 단순해. 답은 depends가 되는 거죠. 달려 있습니다. 여기 주시면 돼. depend on인데, depend on은 여기 있어요. 뒤에 있고, 여기 to는 중간에 껴들어간 거지. to a certain degree. 자, 어느 정도까지 말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디에 달려 있냐? on 여기죠. depend on이죠. 자, 여기 depend on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depend on. 달려 있습니다. 형광. 형광. 쫙 쳐야지. 자,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어요? 뭐에 달려 있어요? 저, 뭐지? 엄청 내기 좋네, 이거. 어? 간접 의문이지만 엄청 내기 좋아요, 이게. 바보가 아니면 이런 거 내야 될 텐데. Which of the five senses? Five senses가 뭐지? Five senses, 오감, 그죠? 오감 중에 위치가 어떤 것이야? 어떤 것? 오감 중에 어떤 것에 그것이 주어져? Appeal. 그것이 appeal to, 호소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 때부터 요맨 끝에까지 이렇게 묶는 거죠. 다시 해볼게.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온라인상에서 잘 팔리느냐, 못 팔리느냐는 뭐에 달려있대요? 그게 오감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오감의 호소력을 갖고 있느냐? 오감에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이 오게 해주느냐에 달려있대. 자, 정리해볼게. 무슨 말이냐? 아, 온라인, 자, 온라인 판매는 자 뭐에 달려 있는 거냐면 오감의 호소 오감의 여러 가지 뭐 촉감 또 미각 뭐 이런 것들에 다 이게 호소를 제대로 하면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됐나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그냥 잘 팔리는 게 있고,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 실제 뭔가를 사기 전에 뭔가 한번 느껴보거나 만져봐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려면 그런 것들은 뭐 해야 된다고? 오감에 어느 정도 호소를 할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내려간다. 이제 마무리네. 자, 형광펜 됐고요. 자, 따라서. 그러니까, 다스. 프로덕트 제품들은 프로덕트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The basis of the sight or sound alone. alone은 뭐뭐뿐, 뭐뭐만 이렇게. sight는 뭐야? sight 보는 거지 보는 거 보는 거 보는 것 이거는 듣는 거잖아 듣는 것 이렇게 하면 돼. 보는 것 또는 듣는 것만 The basis of, 기초에서, 보는 거에 기초에서만, 또는 듣는 거에 기초에서만 팔리는 제품, 팔리는 거. sold. 팔리는 제품, 끝까지 묶어야죠. 그래서 여기 product. 팔리는, 그러니까 딱, 온라인상이라는 거는 이제 뭐, 11번가 들어가면 볼순 있지. 거기서 음악이나 이런 걸 틀어주면 들을 수도 있죠? 보는 거하고 듣는 것만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팔리는 제품들은 can be
온라인상에서 팔릴 것입니다. 팔리다? 상대적으로 쉽게, 상대적으로, relatively. 되나요? 반면에, whereas, 얘가 반면에야. 반면에, those, the sense of touch, taste or smell, 이런 거죠. touch는 촉감, taste 미각, 그다음에 smell 냄새, 이런 거에 감각에 호소하는 것들은 호소하는 appealing이죠. 여기 것들이 뭐야? 도우즈가? 제품들은 이 동사죠? 여기 동사야. 됐나? 얘가 다시 주어. 그러니까 오감에 이렇게 호소하는 것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 없다는 뭐야? 뭐할수 없다. 빛 빠진 거 팔릴 수 없다. Be 여기죠. Be sold 됐나요? 그럼 자 마지막에 결론 나온 거네. 이게 결론이네. 결론.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품이 있는데요. 자 A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이야. B 제품이 있어요. 그치? A 제품은 뭐에 의해서 팔리는 거냐면 보고 듣고 살수 있는 거. 시각, 청각. 요거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요거에만. 요게만 의존하는 것들은 의존하는 제품들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잘돼안 돼. 그지? 딱 보고 보면 알아 그냥 들으면 알아 저거 딱 들으면 그런 것들은 판매가 잘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오감을 다 의존하는 거 있어. 의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음식 같은 거는 딱 보고 맛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 냄새도 맡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런 것들은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저조하다. 됐나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되는 것들하고 안 되는 것들이 달리 있다는 거지. 자, 다시 그게 정리됐으면 위로 올라와 볼게요. 자, 위에서 다시 처음에 보면, 자, 온라인상에서 말이야, 온라인상에서 어떤 제품이 더잘 팔리는 이유는 자, 오감 중에 어디에 호소하느냐에 달렸다. 자, 잘 팔리려면 주로 어디에 호소한다 그랬을까? 그냥 시각이나 청각에만, 그죠? 요거에만 의존한다면, 거기에만 호소한다면, 그러면 잘 팔린단 말이야. 근데 실제 냄새도 맡아봐야 되고, 좀 만져도 봐야 되고, 그런 물건들은 잘안 팔린다. 이런 얘기. 콜! 되십니다.